네, 반갑습니다. 조옥성 박사 TV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 공부를 하는데요. 제가 공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.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공부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.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나 혹은 그 동료들이 그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에 우리는 공부 좀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. 다시 말해.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공부라는 말은 지식을 얼마나 잘 터득하고 많이 쌓느냐의 그 문제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예.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,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시험 점수를 얼마나 높게 받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달라집니다. 그런데 이번 보셨죠? 이번 도쿄 올림픽 보셨죠? 양궁의 선수, 그 다음에 축구나 배구를 비롯하여 골프 등 운동이거나 또는 요즘에 그 인기가 많이 있는 마술, 또 스피치 등 그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여 강단에서 이렇게 재밌게 강연을 하면 훌륭한 유머와 위트, 이걸 바로 골개라 합니다. 골개. 예, 공부를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. 중국의 경우 여러분 공부는 쿵푸라고 발음합니다. 여러분 그 운동 중에 쿵 알죠? 예, 쿵푸. 예, 변천 과정이죠. 쿵푸, 쿵푸 그래요. 본래 그 이것은 기술자가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발휘할 때 쓰는 말입니다. 예를 들면 선방공이 이렇게 새를 정교하게 이렇게 깎는다든가, 용접공이 이렇게 철판 용접을 감쪽같이 이렇게 했는다든가, 서예인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붓을 이렇게 휘두른다든가, 또 어느 이렇게 학생이 옛날에 말했죠. 암산을 이렇게 귀신같이 한다든가, 또 도축업자나 요리사가 이렇게 칼 있죠. 식칼을 자유롭게 이렇게 늘린다든가 하는 것을 중국인들은 아, 그 사람, 그 공부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. 우리 한국하고 많이 이렇게 좀 틀리죠. 우리는 흔히 옛날에 듣는 그 한석봉의 그 고사에서 한석봉의 그 학업을 중단하고 한석봉이 그 집에 왔을 때 그의 모친이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떡을 써는 장면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모친이 도마 위에서 이렇게 썩을 떡을 써는 것과 또 아들이 그 이렇게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은 여러분 동일한 공부에 여러분 그 경지로서 이렇게 비교 그 되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나라 이렇게 판소리 소리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. 그 득음을 하는 수련을 흔히 이렇게 소리 공부라고 합니다. 보통 이렇게 산에서도 물이 그 흐르는 데서도 하고 그러죠. 걔는 있잖아. 공부가 참 잘 되었어. 이렇게 내뿜는 이렇게 소리꾼들의 명제는 바로 공부라는 그 말의 그 원 그 의의를 그 충실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능숙하게 잘할 때 야, 도사 같다 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쓰는데 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과 재능을 연마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. 예컨대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피겨 여왕의 이렇게 김연아, 지금 잘 나가는 축구선수의 손흥민, 또 은퇴한 박지성, 또 마술사 뭐 최현우 등 그리고 이렇게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영어 수학도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영어 수학 등의 대학 그 입시 과목에만 이렇게 한정해서 그 공부의 개념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. 저도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그 기타도 한번 배워보고 참 힘들더라고요. 기타 한 4개 정도 해서 하루에 한 17시간씩, 8시간씩, 20시간 한번 쳐봤어요. 잠도 안 자고. 이렇게 3, 4일 하니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한번 도전하는 것을 이번 주 안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C, F, G7 하면 C하고 F 중간에 넣으면 A마이너가 들어간다. 그래서 코드를 한 15개 정도 제가 외웠습니다. 그래서 두 달 안에 제가 다 외워서 그래도 기타를 치면서 제가 노래를 못하지만 노래를 하는 분들을 모실 때 기타라도 연주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기타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들 앞에 그 선을 좀 그 보이려고 합니다.
여러분, 그, 또 다음 주에 제가 그 기타를 또 한번 배워서 그 기타 공부를 한번 제가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겠습니다. 조국성 박사 TV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십시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